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 식 시즈 오퍼레이션 벨베추엘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회 하는 도중에 벨베추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주는 게 나와가지고 저도 빨리 영상을 보고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벨베추엘은 그러니까 시즌 2이어 패스로, 시즌 1과는 다른 패스인 거죠. 시즌 2이어 패스는 2월 8일 한국 시간으로 2월 8일에 11시나 12시쯤에 시작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총 3개인가 4개? 3개인가 4개 각 국가의 대원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첫 번째로 벨벳쉘이 되겠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네. 저도 그냥 급하게, 그러니까 뒤로 돌려보기를 해가지고 본 거라서, 이때 이렇게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비 죄송합니다. 네, 영어를 몰라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스틴 커뮤니티 디벨로퍼와 뒤에 룩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발키리랑 벅 코스프레 하신 분들과 함께 저번에 레드크로우 때와 똑같이, 그러니까 시몬이라든지 메시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 디자이너와, 메시제이는 유튜버죠. 유튜버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그니까, 오늘 새벽이라 해야 되죠.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그니까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만 하셨고, 그거 이외에, 내일 새벽, 2월 6일 새벽쯤에는 새로운 맵과 함께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그니까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영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대회 도중에. 그래서 내일도 아마 프리뷰 두 번째 해가지고 올릴 것 같습니다. 먼저 자칼입니다. 자칼은 어태커로, 그 로드하우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무장은 모두 샷건이고, 그러니까 부무장은 3개. 부무장은 3개, 그러니까 총이 3개, 그러니까 주무장이 2개, 부무장이 3개가 되겠습니다. 아머 2의 속도 2. 인 오퍼레이터 그리고 어태커이기도 하고요.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세개 있는 게 샷건과 권총이 부무장이고, 왼쪽에 있는 그 SMG랑 약간 DMR처럼 보이는 라이플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정이 주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이미지는 자칼이 발자국을 보이는 스캔 그 능력을 쓰고 있는 중이고요. 쓰고 있는 중일 때에는 약간 파란 색깔로 바뀌기도 하면서, 그리고 스코프 살짝 위에 있는 게이지가 3개가 있는데, 아마 제 느낌에는 배터리 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카베이라처럼, 물론 카베이라는 배터리 표시가 아니라 그냥 게이지였는데, 쿨타임 같은 경우였는데, 자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계를 쓰니까 아마 배터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무기 보겠습니다. 무기 부무장 무기입니다. 아마 레드닷 이외에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스코프가 달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가젯으로는, 네, 섬광탄을 들고 있네요. 삼광탄을 들고 있는 걸로 대충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수류탄을 드는 거는 잘 모르겠고, 아마 브리칭 차지를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본 무기인, 아까 전에 약간 제가 DMR 비슷하게 보인다고 했던 그 무기입니다. 다시 보니까 DMR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라이플 종류의 하나였더라고요. 스킨도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벨벳쉘 스킨인 것 같은데, 자칼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튬,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스튬과 총기의 색깔이기도 하고요. 총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기 때문에 아마도 코너에 있다면은 많이 들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총이랑 그리고 캐릭터의 외형이 되게 좀, 뭐랄까, 눈에 많이 띄네요. 머리도 그렇고요. 머리 저 하얀색
하얀색에서 그러니까 하얀색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발자국을 표시를 감지를 한다던데 일단 좀더 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발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 오퍼레이터가 겹친다면 어떻게 보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미라입니다.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장이 샷건으로 되어 있고 부무장이 크리스 벡터 권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초의 여성 오퍼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모의 1, 2속 되게 쿵짝이죠 한마디로. 특이합니다. 그리고 미라는 특이하게 저번 레드 크로우 리인포스먼트일 때 타창카에 방탄 유리를 달아준 오퍼레이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라의 능력은 저렇게 리인포스를 뚫어가지고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걸로 다들 생각을 했지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러니까 은근히 길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저게 아마 한 리인포스에 저거를 달 경우에는 끝에서 끝까지 뚫어가지고 방탄 유리로 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이외에 방탄 유리에 내구도가 있는지 이외에 뭐 설치한 부분으로 쐈을 때뭐 쏴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반대쪽으로 봤을 때안 보인다던가 하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확실한 거는 저게 그러니까 개수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두 개로 두개 개수 제한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라는 특이하게 C4를 사용합니다. C4를 사용하는데 C4 이외에 가젯은 아마 방패인 것 같아요. 방패 느낌은 방패인데 확실한 건 모르겠고요. 네. 총은 크리스 벡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크리스 벡터이고요. 크리스 벡터에 이게 스코프를 단 건지 달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새로운 스코프 느낌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킨도 이번에 벨벳 쉘 스킨 해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장전 하는 모습까지 이번에 샷건입니다. 아마 이 샷건은 아마 자칼과 겹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스코프를 달진 않았네요. 이런 식으로 미라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왜 3아머 1, 2속인지 의문이 가네요. 차라리 2아머 2, 2속이면은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막 옷에 막 주렁주렁 달고 있지도 않은데 왜 3아머인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식으로 네. 제 느낌에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헤드기어나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시즌 패스를 구매하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마지막으로 룩의 정예 스킨입니다. 정예 맞나요? 네. 룩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맨 얼굴, 그리고 좀더 두꺼워진 갑바, 그리고 승리 모션까지 해서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내일 프리뷰를 두 번째 한다면은 룩 말고도 다른 스킨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첫 번째 제가 패널들 소개를 드렸을 때 뒤에 코스튬을 하시던 룩 발키리 벅 이렇게 세 개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그 레드 크로우 리인포스먼츠일 때도 물론 그때는 코스튬 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게임 그 프리뷰 내에서 소개를 하신 건데 서마이트 슬래치 캡칸이었으니까 세 개였으니까 정예 스킨이 이번에도 아마 룩 발키리 벅 해가지고 세 개의 정예 스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번에는 정예 스킨이 공격팀 두 개, 방어팀 두 개였으니까 이번에는 방어팀 두 개, 룩이랑 발키리 공격팀 하나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출 것 같네요. 벅이 공격팀이니까요. 아마 제 느낌엔 그렇다고요. 네, 룩의 스킨을 좀더 보자면은 이렇게 총을 안 들고 있고 그냥 그러니까 옷에 있는 먼지를 터는 모션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입고 있는 걸 자랑하듯이 이렇게 당기고 다시 내렸다가 팔짱을 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끝나고 룩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맨얼굴이 되겠네요.
아마 제 느낌에는 저 유리 쏘면은 헤드샷이 될것 같은데. 네. 히트박스에 문제가 살짝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의 스킨의 특성상 암호팩 당연히 다르겠죠? 암호팩 다르겠죠? 까는 거, 네, 까는 것만. 어차피 입을 때는 더 이상 바뀌어지는 외형 같은 건 없으니까요. 네. 네, 첫 번째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짧게 알려드렸는데, 두 번째 프리뷰 때는 아마 맵 소개와 더 붙여가지고 뭐 가젯이라든지 뭐좀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간략하게만 살펴본 프리뷰였고요. 기대합니다. 시즌 패스 2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벨벳샬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자칼보다 미라 쪽이 되겠네요. 미라나 그리고 정예 스킨. 정예 스킨은 당연히 지를 생각이고요. 나중에 정예 스킨 한 번에 몰아가지고 네 스킨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벨벳의 프리뷰 첫 번째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